연필을 먹어. 뭐야 이거? 아이 따풀은 왜? 와. 여보세요? 아, 네, 은재님 안녕하세요. 제이제이님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이네요. 그 혹시 그 문방구 아저씨랑 싸웠어요? 아니, 막 학용품 막 씹어드시고 그러길래. 아, 그게 아니고 그거 제가 식용으로 따로 주문 제작해서 만든 거예요. 아, 그 먹는 용도로 따로 만든 거구나. 아, 전 진짜 씹어드시는 줄 알고. 근데 그거 저도 좀 받아서 좀 먹어볼 수 있을까요? 아, 얘네요? 네, 그거 왠지 저희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갖고. 아, 근데 이게 제가 맛은 장담을 못 드려요. 그러니까 이거 드시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아이, 그럼요. 뭐 저는 뭐 취두부도 먹었는데요, 뭐.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오늘의 음식입니다. 먹는 연필, 식용 따풀, 먹는 모양자, 식용으로 만든 먹는 지우개. 아니 진짜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거야? 12편 학용품 특집입니다. JJTV 구독 플리즈. 네, 여러분, 도대체 이런 걸 무슨 맛에 먹는 걸까? 왜 먹는 걸까? 이렇게 학용품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조금 있는 ASMR 유튜버 은젤님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무슨 연필을 씹어먹고 뭐 모양자 씹어먹고 막 따풀 씹어먹고 막 별걸 다 씹어드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겠어요? 바로 연락을 때렸죠. 저도 좀 먹어봅시다. 그게 무슨 맛인지.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께 주의사항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뭐 따풀, 모양자, 지우개, 연필 얘네들은요 다 먹을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따로 식용으로 제작이 된 겁니다. 얘네들은 무늬만 이럴 뿐 음식인 겁니다. 연필이나 지우개나 따풀이나 자는 먹는 게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식용 학용품들의 맛은 어떨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음식, 먹는 연필입니다. 생김새는 이렇게 연필과 정말 흡사하게끔 잘 만들어놨는데 연필 모양 간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냥 일반 연필보다는 살짝 좀 두껍게 제작이 된 편이고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연필에 깎여있는 부분과 그리고 끝에 검정색 이렇게 연필 심까지 표현을 해놨습니다. 식용으로 제작이 된 거기 때문에 따로 막 이렇게 써지지는 않을 거예요. 써지네. 안녕? 네, 써져요 여러분. 써지는데 진짜 연필은 아니라는 거. 자, 어떤 맛이 날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콤해. 그냥 연필 모양으로 제작된 달달한 초콜릿이다. 겉에는 약간 조금 크런키한 느낌이 있는 화이트 초콜릿입니다. 겉에는 살짝 딱딱하게 굳어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실 맛하고 똑같은 맛을 찾으려면은 허쉬의 화이트 초콜릿, 그 쿠키앤크림처럼 막 만들어놓은 그 화이트 초콜릿 있잖아요. 그거랑 맛이 상당히 흡사합니다. 하지만 모양은 연필이라는 거. 오늘의 두 번째 음식은 먹는 모양자입니다. 야, 이거는 진짜 이거 하나하나 보면은 칼로 파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놓는 작업들이 되게 보이거든요. 거기다가 눈금들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손으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요 잉크 자체도 식용 잉크로 이렇게 적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눈금이 자랑 정확하게 맞네. 진짜 자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일반 모양자랑 비교를 해봤을 때 모양들도 이렇게 다 잡혀있고 이걸 다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판 거 아니야. 자,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모양자니까 이렇게 모양들이 모양들이 짜잔. 진짜 살다 별걸 다 먹는다 진짜.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모양자는 어떤 맛이 날지 출발합니다. 굉장히 달아요. 식감 자체는 약간 마이쮸에 못 미치는 느낌인데 살짝의 쫀쫀함은 갖고 있대. 으스러지는 캐러멜의 식감에 맛은 굉장히 설탕볶이와 흡사합니다. 아, 근데 이거 먹기가 좀 아깝다. 근데 많이 넣어서 팔에도 될 만큼 맛은 있어요. 달콤해. 처음에 씹을 때는 왜 딱딱한 껌 있잖아요, 차가운 데 있어가지고 으스러지는 그런 껌의 식감 있잖아요, 그런 맛이 들면서 나중에는 푸석푸석한 마이쮸. 아우 달아. 이번 음식은 식용 지우개입니다. 이야, 여러분, 그 연필이랑 모양자까지는 조금 실물과 비슷하게 생기진 했지만 얘는 그냥 식용으로 만든 거다라는 티가 났는데, 지우개는 그냥 보세요. 그냥 그 소프트 전복 그 지우개 색깔까지 그대로 구현을 해놨고, 흰색 지우개. 야, 이거는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이렇게 놓고 보면은 지우개야! 그냥 지우개예요. 근데 생긴 게 굉장히 리얼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ASMR 컨텐츠로만 씹어먹는 장면만 봤을 때는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많은 ASMR 유튜버분들이 프랭크! 장난으로 뭔가 좀 한 가지 컨셉을 잡고 뭐 학용품을 먹는다든지 뭐 화장품을 먹는다든지, 또 얼마 전에 보니까 뭐 공구를 드시고 뭐 구두를 드시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다 가짜로 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식용 모양만 그럴 뿐 다 먹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먹는 분필은 진짜 다신 기억하기 싫은 추억의 음식입니다. 자, 그럼 먹는 지우개 어떤 맛이 날지 가봅시다. 이게 맛이나 식감은 아까 제가 씹어먹었던 모양자와 똑같은데, 이렇게 지우개 모양으로 좀 두껍게 뭉쳐놓으니까 살짝은 찐득찐득함이 오는 푸석푸석함이에요. 근데 푸석푸석함 때문에 뭔가 느낌이 내가 진짜로 지우개를 씹어먹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식감 자체도 굉장히 리얼해요. 잠자리 지우개 이 안에다가 또 만들어 놓으셨대요, 이거를. 아, 근데 느낌이 진짜 그냥 지우개 씹어먹는 것 같아요. 이게 푸석푸석한 식감만 좀 덜했어도 그렇게까지는 안 느껴질 텐데, 진짜 지우개도 이렇게 하면은 끊어지잖아요. 이렇게 뭔가 푸석푸석한 느낌으로 팍 끊어지잖아요. 그 부서지면서 찐득한 그 느낌이 진짜 지우개 같아. 이 지우개를 한번 끊어볼게요. 이게 일반 지우개고 이게 식용입니다. 맛 자체도 굉장히 달콤한 맛이 나는데 괜히 지우개를 씹는 것 같은 이 무시무시한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요? 진짜 지우개처럼 뭔가 탄성이 살짝 있어요. 이렇게. 와, 진짜 기분이 묘해지는 달짝지근한 지우개네요. 요 아래 거는 진짜 연필이고, 요 위에 거, 요 분홍색, 요 연필 지우개, 요게 먹는 지우개예요. 아무튼 여러분, 은젤님이 드셨던 거는 다 식용으로 이렇게 제작이 된 겁니다. 뭐 설탕만 나오고 막 그래요. 어우, 바로. 오늘의 마지막 음식입니다. 식용으로 만든 따플. 왼쪽에 있는 게 진짜 풀입니다. 요거는 진짜 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무독성이라고 써있긴 하지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쪽에 있는 게 가짜로 만든 식용 딱풀입니다. 요것만 봤을 때는 진짜로 그냥 딱풀인가 싶지만 같이 이렇게 대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살짝 색깔이 조금 더 누런빛이 이렇게 돕니다. 이거 이렇게 돌리면은 딱풀처럼 그냥 올라옵니다. 이렇게.
근데 요것만 보니까 진짜 풀 같죠? 자, 한번 먹어봅시다 또. 코코쿠토예요. 제가 도에먹 1편에서 어떤 맛인지 설명을 드렸던 그 코코쿠토, 상당히 달짝지근한 맛이 나면서 겉에는 바삭바삭하면서 안쪽 면은 굉장히 조금 찐득찐득하면서 그 젤 타입인데, 씹었을 때 처음 씹는 식감만 괜찮고, 뭐랄까, 예, 코코쿠토를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너무 맛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코코쿠토보다는 살짝은 달콤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코코쿠토 초록색 풀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풀처럼 이렇게 올라오고 이거 안에다 넣어놨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먹을 수 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네, 풀은 절대로 먹는 게 아니랍니다. 먹을 수 있게 만들어졌는데 코코쿠토라서 먹기 싫다. 야, 이거 하나 더 먹을게요. 음식을 먹는데 진짜로 비주얼이 한 몫을 하나 봐요. 풀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으니까 내가 진짜 풀을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갖고 기분 굉장히 묘해.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 현타가 제일 오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도에먹 12번째 편 식용 학용품들을 한번 아그작 아그작 씹어먹고 어떤 맛인지 얘기를 해드려봤습니다. 네, 식용으로 제작이 되긴 했지만 여러분, 음식은요 그냥 접시에다 놓고 맛있는 음식들을 먹도록 합시다. ASMR 유튜버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도에먹 12번째 편 학용품 특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